헤라님이랑 이제 마음으로 소통도 하고 마음을 갖다가 놀고 싶어서 이제 이 시간을 제가 마련했어요. 일단은 이거 헤라님 거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만졌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 여자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 상대방의 아픔이랑 헤라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 아픔이 느껴지고 이걸 바를 때마다 되게 행복하고 이제 우리 애기가 느낀 마음은 이걸 보면서 아 여자를 되게 인정받구나. 네. 사랑받구나.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이 립스틱을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네. 되게 약간 유럽의 어떤 건축양식 비슷하게 아 네. 그래서 여왕의 품이 막 이런 게 느껴져 나는. 약간 이렇게 로얄 핑크 이거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아기 나한테 선물 준 아기가 네. 나를 여왕이나 공주처럼 대접해 주는 아 되게 귀족의 품이 나는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바를 때마다 아 너무 고맙다.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는 그렇게 또 느끼는 거야. 아 되게 나를 여왕이나 귀족처럼 되게 그런구나.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거 되게 막 뭐라 해야 되나 되게 기품이 있어지는 네. 느낌이잖아. 응? 근데 정말 그 아기가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생각에는 이거 혜정화가가 준 건데 네네. 혜정화가가 나에 대해서는 자기는 막 수치주지만 네. 헤라님을 수치준 적이 없어 걔가. 그건 이제 힘든 일이야. 자기를 그렇게 수치주는 사람이 남을 당연히 네. 수치주잖아. 네네. 근데 항상 헤라님은 막 그냥 이거지. 헤라님 왜 나 사랑 안 줘? 그냥 애기처럼 이거지. 네. 한 번도 헤라님은 왜 그런 스승이야? 헤라님은 뭔가 부족하고 이런 걸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굉장히 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되게 존경하는 그런 게 나는 많이, 지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네. 난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이걸 주는데 이렇게 막 받는 순간 아, 얘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골랐구나. 이게 보통 립스틱의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렇죠. 더 고급지고 뭐 고급지고 럭셔리하고 약간 기품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야. 아, 또? 아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선반님이 되게 많이 올라섰어요. 선반님? 네. 어떤 선반님? 섹시하다. 뭐가 섹시해? 그거 저기 때 신었던 거잖아. 네, 이게 마음쇼 때 신으셨는데 헤라님이. 그 짧은 거를 입고 의자에 앉아 계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섹시했어요. 근데 양말이 왜 섹시해? 바지가 섹시해야지. 근데 여기서 그냥 그 섹시한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거랑? 그러니까 네. 고영이가 이렇게 읽을 때 네.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옳다 그르다도 없고 네. 어떤 게 이게 맞다 틀리다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고영이 입장에서의 마음. 제 입장에서의 마음. 그걸 느끼는 거지. 이 마음. 응. 그러니까 네가 헤라님이 됐다면. 아. 네가 헤라님 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네가 헤라님이 됐다면 그렇게 느끼는 마음. 아. 그리고 그 헤라님을 바라보는 양말의 입장에서의 마음. 아. 그렇게 느끼는 거지. 아. 응.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간극이 오냐면 헤라만의 이거를 보면 귀여움이랑 사랑이 느껴지거든? 아 맞아요. 그것도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입장에서 이걸 내가 달았어. 네. 만들고. 네. 왜냐면 거기 의상이 좀 허전해서 네, 네. 우리 애기들이 이거 보면 좋아할 것 같아. 네. 아가들을 위해서 달았어. 네. 그래서 내 사랑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리본 다른 이유는 이게 그냥 이 양말만 입으면 좀 네 말대로 좀 섹시할 수 있잖아. 네. 섹시함을 중화하자. 그래서 좀 리본을 다르면 중화가 되지.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난 이걸 보면 사랑과 귀요미. 사랑 주는 것 같고 귀요미. 그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자기가 마음을 쓰는 거를 우리에게는 이제 아, 내 입장이라면 이렇게 느낄 거야. 그리고 얘 입장이 되면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상대 입장에서. 이건 보영이 거. 네, 이건 제 거예요. 보영이 거. 제 건데 귀여운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가? 아니면 이 인형이 나한테 화가 났나? 근데
눈채패치 붙이는 여기다 왜 머리에 붙였어? 화를 풀으라고? 어? 이 애기 고민형도 똥째 돌라고. 야, 그리고 이 애기 여기 리본은 네가 묶어줬어? 아니요, 원래 이렇게 묶어 있었던 거야? 네, 선물 같이.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데 귀염이고 화가 나 있다. 네. 이렇게 느껴진다. 네. 나는 이게 엄마가 골랐잖아. 아, 네. 엄마가 골랐는데 네가 이거를 네 마음에 든다 가져왔다며. 네. 엄마와 네 관념의 공통인 여자가 고른 거야. 머리를 고르지 않지 물건. 네. 잠재의식이 고르지. 네. 자, 그럼 어떤 마음인지 보자. 어떤 여자 마음이야? 섹시해. 아, 온몸이 빨간. 그것도 야 빨가. 그리고 나체야. 보통 옷을 입혀놔요. 얘는 아주 대범해. 완전 나체야. 리본만 묶었어. 여기 여자가 이렇게 빨간 네. 리본 묶은 느낌에 아주 빨갛게 수치로 물든. 너무 부끄러워요. 저를 드립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 진짜요? 그렇지. 섹시. 은근 섹시 컨셉이란 말이야. 되게 색깔이 좀 특이하잖아. 네. 이런 건 본 게 드물지. 네. 이 섹시한 곰이야. 알아들어? 네. 섹시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섹시한 걸 받아들이지 못해. 니네 엄마랑 너가 잘 안 받아들여서 이 곰 얼굴을 봐. 약간 미련하게 생겼어. 절대 이렇게 이해 안 해줄 거야. 어, 네. 이렇게 생겼잖아. 봐. 네, 네, 네. 내 이해해 주나 봐. 자신의 섹시함을 이해를 안 해줘. 너랑 니네 엄마 둘 다 되게 사실은 섹시하다는 증거가 뭐냐. 엄마도 크리스탈 좋아하고 액세서리 좋아하는데 네. 너도 액세서리 좋아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건 상적 매력이 있다는 거고 여자로서 섹시가 막 그 사람들은 막 퇴폐적으로 뭐 섹스를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여성의 자기 네. 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섹시한 여자인데 그거를 절대 고집부리면서 이해 안 해주는 게 미련하게 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그래 너는 영체 패치를 붙여서 치유를 해야 돼. 아 몸이 알고 그냥 몸이 알고 어, 그런데도 그 와중에 초록색 리본을 맸어요. 근데 막 그 리 왜냐면 자기가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선물 포장 했잖아. 네. 이게 선물 포장하는 끝 아니냐. 네. 자기를 선물로 바치는 거지 지금.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선물로 받아라 이러고 있지. 아 얘 진짜 화난 거보다 약간 화난 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부리면서 미련하게 네. 약간 미련해 보이지. 우리 입이 있는데 여기 준탁하면서 네. 이렇게 어? 입이 정확하게 없어. 이렇게 눈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 제 입도 네. 이해되지? 네. 그래. 아주 딱 각자 마음으로 보는 게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볼까? 장갑 이거? 네네네 이건 참고로 헤라 엄마 장갑. 헤라 엄마 장갑이에요. 우리 아가들한테도 보여줘야지. 이것도 아파요. 뭔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는 말 못하겠는데 내 아픔을 뭔가 숨기고 싶은 마음? 이거는 남자 제자가 선물한 장갑이야. 여기 왔을 때. 여기서 한 1년 됐나? 근데 이 장갑은 받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 이 장갑을 봐. 색깔이 고상하고 네. 딱 봐도 디자인이 기품이 있지,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 장갑인데 되게 고급지고 상류층 여성이 끼는 느낌이 들어. 되게 품격이 있는 여자로 나를 대접하는 남자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 되게 품이 있고 그러니까 수줍게 살짝 전하는 거야. 자기 남자, 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남자로. 아~ 또, 네. 남자로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제자니까. 네. 헤라님 여자로 사랑해요. 나 남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네. 이렇게는 못해준 그 마음이 다 있잖아. 네. 여자, 남자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물을 통해서, 이게 부끄럽게 살짝 전하면서 아~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랑을 주는 느낌.
그래서 받으면서 되게 이것도 고귀한 대접을 받는 느낌이고 굉장히 이 아기가 남성성을 젠틀하게 쓰는 아기구나. 그리고 좀 자기의 수줍은 마음을 살짝 이렇게 전하면서 주는 그런 사랑받는 느낌이었어. 근데 좀 그 아기의 남자 마음이 좀 아픈 마음. 인정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라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숨기고 싶다라고 좀 수줍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조금 들킬까봐 부끄러워하면서 주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소중하고 당신은 되게 품이 있는 여자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그렇게 전해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장갑이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게 되게 신경 써서 골랐다는 게 느껴져. 왜냐면 이게 특이한 디자인이거든. 이런 디자인이 특이하고 이게 이런 가죽도 사실은 색깔 내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런 색깔을 낸 게 한눈에 봐도 이게 되게 신경 써서 되게 좋은 거로 예쁜 거로 주고 싶다는 마음이 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아껴서 이건 이제 장갑은 잘못하면 잊어버리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꼭 저기 할 때 아니면 안 끼고 이거 되게 신경 쓰지. 잊어버릴까 봐 짝짝이라도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되게 소중하게 사랑받는 느낌? 여자로 사랑받는 느낌이 나와. 그리고 그 아기의 약간 수줍은 남자의 사랑. 근데 사랑을 남자로 인정 못 받는 약간의 아픔을 숨기고 준 느낌. 우리 아가 거 해보자. 네네네. 이거 네 돌이야 우리 기? 네. 저는 이거 그 헤라님이 이거 보고 되게 똥같은 여자 뭐 수치 얘기 잠깐 얘기해 할 때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나처럼 너무 순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 그 깊숙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너무 아파서 그 뭔가 여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럼 얘를 보고 올라오는 느낌이 어때? 그냥 사랑? 아니요. 그럼. 보기 싫기도 하고요. 사실 딱 보면 이쁜 색깔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내가 얘기해줄게. 이걸 보면 네 존재를 보는 거야. 이 돌로. 네 존재. 네. 그러면 네 존재가 밉기도 하고 네. 잘났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자로 네. 되게 서럽기도 해. 그치? 그치만 불쌍하고 아파. 네. 안 됐어. 그치? 그러니까 사랑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돌이 사실은 수치를 상징하거든. 엄청. 네. 그러니까 네가 수치 준 네 여자. 그래서 네.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묻고 있는 여자. 네. 사실은 수치는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네가 수치스럽다고 규정하면서 네 여자를 버렸잖아. 네. 근데 걔는 수치당해서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믿고 있어. 그 여자를 보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거부감도 올라오지만 불쌍해. 수치당하고 버림받아. 그치? 네. 짠하기도 하고. 그런 네 존재지. 이게 수치. 수치가 뿜뿜 나오면서 그런 네 존재. 그리고 사실 이게 색깔이 아름답고 유려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소박해. 그게 또 네 존재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만 봐도 이런 게 있어. 질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왜 어떤 사람을 볼 때 처음에 엄청 블링블링하고 멋있게 보면 갈수록 실망을 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쟤는 별로다 이렇게 봤는데 갈수록 진가가 돼. 얘가 좀 그래. 정이 들고 자꾸 볼수록 안정감이 있고 포근한 게 있어. 왜냐면 수치는 어떻게 보면 땅을 의미하거든. 아픔이고. 네. 그래서 수치를 인정하고 아픔을 느끼는 거는 땅이 발을 딱 딛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구를 의미하기도 해. 이게 약이 땅의 색깔하고 비슷하잖아. 네. 푸르고 이렇게 검고 네. 그렇지? 그래서 대지를 의미해. 어떤 부분은. 그래서 수치스럽고 막 그럴 때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수치스러운데 땅에 묻히잖아. 그렇지? 그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게 되게 안정감 있고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대지니까 땅이니까 포근한 것도 있어. 수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네 모습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확 네 존재로 투사하니까 다 끌리는 거야. 그래서 볼수록 좀
귀엽게도 느껴지고 어떨 땐 거부감도 들었다가 네. 정도 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네 존재, 네가 수치 준 여자, 수치당한 그 여자가 고른 거야. 수치라고. 그치? 아픈데? 불쌍하고 귀엽고 아까보다 좀 나아요. 보듬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 여자 존재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볼까? 유니콘? 네. 원석이에요. 로드나이트. 자, 이거는 이거를 잡으면요. 영체가 확 돌면서 유니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 같아. 다그닥 이렇게. 이 얘기는 네가 이걸 좋아하는 거와 정반대인 거. 이건 현실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너를 의미해. 네. 근데 이거는 네 마음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게 괴리가 있어. 그게 통합이 돼야지 영역을 쓰는데 네. 너는 현실의 세상과 마음의 세상이 너무 분리돼 있어. 애들이 공상을 좋아하는 애기들이 공상 속에서 막 뭘 하잖아. 네. 좋아해요. 현실에서 너무나 이룰 수 없다고 느껴. 수치스러워서. 네. 그러면 그냥 유체이탈 하는 겨. 그래서 네. 마음의 세상으로 가서 마음의 세상에는 불림불림 유니콘이 돼서 노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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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열대기가 이제 우월이로 갑자기 수치를 벗어버리고 불림불림하게 너를 감싸고 돌면서 이러면서 네.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얘가 완전히 극단으로 네가 네. 이 수치도 인정 못하고 네. 그렇다고 이거를 그렇게 공상 속에서만 하지 현실에서도 이거를 이루어진다고 네.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 돌을 닦는다는 건 네. 발을 땅에 딱 딛고 네. 현실에서 그 능력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창조해내고 그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왜 우리 마음공부하러 오는 분 중에 네. 자기는 깨달았다. 너무 행복하다는데 반은 거지로 살면서 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인 도망가고 애들도 없고 막 근데 자기는 한 달에 간신히 생활보조금 받고 하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이러잖아. 네. 그럼 그건 순리가 아니야. 굉장히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그분이 안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데 가짜 행복인 거지. 네. 애기들이 상상할 때, 공상할 때는 행복하지. 네. 하지만 현실에서 진짜 행복이 아닌 거야. 버려버린 거야, 자기를. 그렇게 가짜 행복을 느낄 때는 자기는 행복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 어떤 능력이 나와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마음이 아픈 마음을 느껴주고 예를 들어 나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동력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 그 힘이 점점 커지는 게 이게 마음 공부거든. 그런 해결이 안 되면서 그냥 망상 속에서 자기 혼자 행복한 건 그게 어차피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거든. 네. 현실이 아닌 허상이잖아. 그 허상인 세상을 알고 그 세상에서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도움도 주고 사랑도 받고 미움도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적응을 못해서 그 열등하다고 그 세상을 진짜로 본 거지. 그래서 이 버리고 현실의 수치로 우리로 가버린 거야. 망상 때문에 너만의 세상을 도망간 거야. 열등이가 알겠어? 네. 그래서 그게 올라왔을 때 나 이 열등이 수치를 인정 안 하려고 이 여자가 망상 때문이야. 걔가 누구냐면 바보 열등이 아픔이야. 자기 능력을 그럴 때는 열등이 아픔이 안 느껴지지. 여기서 막 행복만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열등이로 살아야 되지. 가끔씩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공상만 많이 하고 그래갖고 되질 않아요. 열등이 아픔 느끼면서 얘가 그 열등이 아픔이 싫어서 도망간 악이라는 거. 그랬지. 이렇게 살 수 있을 진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처절한 아픔을 처절한 아픔을 넌 느껴야 되는 것이여. 뭐냐? 네. 자, 그리고 파란 장미. 소중해요. 소중하고 존경심이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있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
그래, 넌 정확하게 읽었네, 이번에는. 어? 제가 좀 현실에 따라 당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당해야 돼. 100%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어. 자, 이야기는 내가 저번에 데이트 경리에서 받은 거야. 아. 근데 이제 보통 파란 장미는 염색을 해서 많이 하거나 네. 조화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생활에. 근데 무슨 처리를 해서 3년 정도 그냥 이대로 있게 됐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서 이제 소중하지, 그치? 네. 골라서 이거를 갖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 아기가. 그래서 나한테 이걸 짠! 줬어. 근데 그 마음이 느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게 진짜 생화인데, 혜란이 이게 3년을 갈 수 있게 처리를 했대요. 물 안 줘도. 진짜, 진짜 파란 장미예요 하면서. 진짜로 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주는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되게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거를 얼마나 고심 끝에 이렇게 찾았겠어. 네. 왜 이게 없다는데, 그치? 되게 고맙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지.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소중한 3년 동안 꼭 갖고 있을 장미. 역시 너는 팩폭을 하는데 맞아야. 아, 아쉽다. 아, 그럼 이걸로 이걸로 할게요. 아직 하나 남은 거를 마지막 하나 풀어? 아가들이랑 놀아주고 싶은 헤라 엄마 마음이랑 그거 봐, 이제 잘 읽는 그냥 이 아가들이랑 여기 반짝이를 보면요 별이 돼서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마음. 귀여운 마음. 헤라 마음 진짜 2부에서 신었던 네. 양말. 네. 이것도 되게 캔디 컬러잖아. 네. 빛깔이 되게 캔디 컬러예요. 근데 이것도 이 양말을 옛날에 누가 선물로 준 거야. 근데 여기 리본을 이렇게 직접. 네, 리본을 직접 달은 거야. 리본을 직접 달아서 귀엽게. 왜? 우리 아기들이니까 이게 아기 컨셉이거든. 이부가. 네. 그래서 아기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아기가 되자. 내가.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되고 그래서 같이 막 놀아주고 동화 속의 세상에서 신는 양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여기 리본을 직접 달았지. 그래서 아가의 마음, 사랑의 마음, 놀아주는 마음. 귀여움이지 뭐. 엄청 눈물 나지. 아픈 아가들 다 낫게 할 거야. 엄청 큰 사랑이 있는 거야, 여기. 영치가 했지. 다 줄 거야. 안 아팠으면 좋겠어. 치유해 줄 거야. 잘 했지. 헤라 엄마의 사랑이 다 여기 들어있는. 그치? 호하고 영체 패치. 호하고 영체 패치. 그런 마음이 싹 들어있어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다른 어떤 성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후고지, 그냥. 네. 잡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안 아프게 해주고 싶은 마음. 왜냐면 헤라 엄마, 엄마 아빠가 다 둘 다 되게 아프게 돌아가셨거든. 중병을 앓다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봤잖아. 돌아가시는 과정을. 네. 그게 너무 아프고 어떤 부분은 되게 고쳐주고 싶었던 그 아픈 한 그걸 풀기 위한 사랑. 그게 들어있는 거죠. 영체 패치. 특히 육체가 아픈 질병 있는 분들에. 되게 사랑, 이렇게 치유하고 싶은 마음. 우야, 재밌었지?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재밌었나요? 우리 보영 아가가 헤라 엄마랑 이런 거 얘기 나누고 싶다고. 자기 마음, 이렇게 물건, 마음 읽고. 이야기가 조금 비현실적인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지만 사실은 그게 또 마음의 세상에서 현실이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읽고 같이 노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건에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간직했던 사람의 에너지가 전사가 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느끼는지 여기 있고 사는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헤라 엄마와 보영 아기는 물러가요. 바이바이. 안녕.